엘리는 주니어이고 페리는 학생들을 먹고 있어요. 엘리는 지금 어린이집 가야 되는데 얘도 오늘 이제 여러분 드디어 어린이집을 갑니다. 들어가. 모닝 엘리야, 엘리 엄마 보고 웃어봐. 누워 누워 한숨 자. 어 왜? 아 하지마 엘리야. 그렇게 때리면 안 돼, 엘리야. 엘리야, 언니 거 그렇게 잡아당기면 돼, 안 돼. 나 하크박을 싫어. 아, 지금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너무 또 믿었지나 너무 방심했던 거죠. 지금 빨리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엘리야, 그거 뭐야? 꼬리야? 어, 가버렸네. 못 불러? 어? 뭐야 이건 또 뭐야 너? 파티야 파티! 파티 타임! 우! 어떡하냐 엄마 청소 다 했는데. 제가 정리할게요. 진짜지요? 엄마는 야야얘 좀. 얘는 뭐하냐? 파티! 파티 타임! 요다가 똥 쌌네. 아 이 와중에 진짜 난리 브루스다 진짜. 진짜. 아우 못 살겠다. 아우 정말 이 난리 난리. 야 누가 쌌니? 야! 아! 제퍼 이어폰에. 주면 안 돼. 안 돼 안 돼 엘리야. 그거 아니야. 주는 거 아니야. 요다는 안 먹어. 아이쁘다. 아이쁘다. 아이 예쁘다. 아이쁘다. 아이고 잘하네. 절로 가라. 어머 테리 정리하는 거 봐. 테리야 어쩜 이렇게 못해. 시 엄마 말 잘 듣고. 조달이야 만나 먹어라. 다 치웠어 테리야. 와 테리야 엄마 사랑해 고마워 항상. 이따 최고. 아 할 말 다 치웠어요. 너무너무 잘했어요. 또 이럴 수가 있지. 테리 못내니 귀여미. 아 참 너무 어때? 친정 찬스. 응? 친정 찬스 어때? 친정 좋아. 오랜만에 누워보는 것 같아. 응. 친정 와가지고 15년 있는데 오빠 왜 그래 눈 밑에? 오빠 어떻게 어때? 아 진짜 이 아이들이 아파서 이번 주 내내 우리가 케어했는데 역시 엄마한테 와서 주말 보내니까 좀 살 것 같고 저는 한 시간 반 정도 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또 촬영을 하는 거야. 힘을 내서 유튜버니까. 아, 눈 빨리 감아라 어머야. 뭐든 감아. 엘리야 나도 뻥튀김 먹고 싶어. 엘리는 16개 날잖아. 나 안 먹을래. 혜리야 엘리는 밥 진짜 잘 먹어. 엄마 밥 잘 꺼내주세요. 어. 오! 야 엘리야 그렇게 때리면 안 돼. 엘리가 모르고 그런 것 같아 엄마가 볼 때. 언니 미안해 엘리야. 언니 오! 아 하지마 엘리야. 그렇게 때리면 안 돼 테리야. 엘리야 언니 거 그렇게 잡아당기면 돼 안 돼. 언니 머리 잡아당기면 아프잖아. 그렇게 하면 돼 안 돼. 어 안 돼. 때리지 말고 테리야 엘리한테 안 돼 그렇게 알려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 안 돼요. 오케이 알겠어요. 어 알겠어요. 엘리도 해봐. 그렇게 하고 돌아 어디로 가 너 어디로 가. 아이고 어지러워 이거 좀. 언니 사랑해줘 엘리야. 언니가 해줄게. 우와 돌아 돌아 돌아. 언니가 다 먹어버린다 엘리야. 먹어? 언니 주세요 그래 빨리 엘리야 주세요. 언니 한 입 주세요. 아 입에 넣어줘야지 텔리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문엘리 이 문엘리 장난꾸러기. 옳지.
해줬어? 사랑해. 사랑해줘, 사랑해. 얘도 오늘 이제 여러분 드디어 이 친구가 어린이집을 갑니다. 혜리야, 혜리가 먼저 가본 선배로서 엘리한테 좀 조언을 해줄까? 지금 많이 긴장한 것 같아. 먼저 갈 거예요? 응, 나 갈 거야 오늘. 하나도 모르겠어. 뭐라고 하는데? 가면 어떻게 해야 돼? 가면은 말해야 되는데. 말을 해야 되지. 엘리야 너 말 못해서 어떡하니 가서. 엘리인데 가면 뭐해? 나도 몰라. 아, 가서 잠도 자. 근데 얘는 울면 어떡하지 가서? 아, 그럼요. 내가 가야 되는 거? 근데 너는 근데 울어 안 울어 가서? 울지. 너도 울어? 응. 너도 우는 내일 어떻게 달래? 그러고 보니까 테리 이 나이 때 갔었나? 테리는 18개월 때부터 갔지. 두 달 조금 그래, 더 빠르게 가는 거야. 그만큼 내가 많이 더 힘들어서 두 달 빨리 보낸다. 두 달 더 힘들어? 이제 애가 한 명 더 있으면 이제 이거 얘는 그냥 태어나자마자 가야 돼. 태어나자 가야 돼. 나도 가면 안 되나? 그냥 가서 오지 마. 엘리야, 저 잘 갔다 올게 해봐. 잘 갔다 올게. 아이고. 수고할 준비합시다. 삼촌 잘생겼어. 어? 싫어? 왜 또 싫어, 테리야? 엘리는 왜 학교 안 가? 오늘 쟤 학교 가는 거야. 엘리 학교 안 가니까 좋겠다. 아닌데, 엘리 테리 오늘 울면서 갈 거야, 안 갈 거야? 네, 나는 엄마가 이사를 해줘. 이제 어제 엄마한테 하는 거 풀렸어? 아니. 안 풀렸어? 아직 풀렸어. 풀렸어? 어제 저희가 1시간 정도 테리랑 저랑 전쟁을 치렀어요. 뭐 발단의 시작은 이제 테리가 일단 학교가 가기 싫으니까 옷을 입혀놨는데 어제 엄마가 꾸레핑 입혔지. 근데 테리는 핫쇼핑이 입고 싶다. 그래서 엄마가 핫쇼핑은 빨았다. 아니다, 난 핫쇼핑을 입겠다. 빤 걸 어떡하냐. 그래도 입겠다. 그럼 너 가지 마라. 이렇게 계속 해가지고 너 벗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1시간 동안 엄마랑 그랬지. 테리 울고 테리가 막 엄마 도둑이라 그랬지. 나쁜 사람이라고. 엄마 나쁜 마음 가지고 있다고. 근데 엄마가 나쁜 마음이 아니라 테리야 설명해 준 거잖아. 없는 거를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치? 근데 이제 지금 엄마 마음 이해하니? 이해해? 이제 엄마들 레퍼토리 있잖아. 너 간다 그러면 가만둔다고. 얼마나 애 같다고 속이 탔으면 어제는 그냥 진짜 홈스쿨링을 알아봤어요, 제가 검색해서. 근데 테리야 정말 거기 학교가 너무 인기가 많아서 테리야 그새 학교 가려고 다 친구들이 줄 서 있대. 그러니까 너 안 갈 거면 바로 가지 마. 갈 거야. 걔 거기 친구 엘리야 너도 이제 오늘 첫날이야. 씩씩하게 울지 않고 갈 수 있겠어 엘리야? 오! 오! 고개 끄덕끄덕 했는데 가서 아들고 선생님만 잘 들을 수 있겠어? 엘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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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잘생긴 삼촌이라 그러니 얼굴 보고 있잖아. 너도 얼굴 감상하니? 얘도 얼굴 보네. 엘리야 그럼 버리고 새로 했거든요. 둘째 때 이거 먹어. 괜찮아 먹어. 면역력이 좋기 때문에. 자 이제 엘리도 머리를 묶고 갈 거예요. 근데 우리 엘리 머리 많네. 많이 자랐네. 숱이 없어서 묶기가 많이 어렵다. 영혼을 끌어모으지 머리를. 알았어 하고 있어. 엄마 해줄게. 맞아. 됐다. 여자 같지 더. 여자 같자. 엘리가 핫초핑처럼 묶어? 조합핑처럼? 엄마들 국룰, 여자애들 학교 갈 때 머리 묶어주기. 나 눈병이 이제 다시 도준 것 같아. 우리가 지금 약간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웠는데 이제 엘리베이터 다 완공됐거든요. 나를 고통스럽게 했던 그 엘리베이터 오늘 보여드릴게요. 저는 오늘 준비가 다 됐어요. 잘할 수 있지? 화이팅 해봐, 화이팅! 엄마 하이파이브! 엄마 하이파이브! 그렇지! 가자! 렛츠고! 출발! 새로 고친 엘리베이터. 우와! 야 고생 끝에 날이 온다더니 진짜 진짜 깨끗하다. 어. 이 엘리베이터에 어제 첫 번째 사용자가 누군지 알아? 몰라. 우리 어머니 아버지. 아 진짜? 어머니 좋아하시죠? 네 너무 좋아요. 엘리 안녕. 근데 엘리가 가니까 좀 평화롭다. 엘리는 나빠져. 한 번만 하면 테리는 왜 엘리가 같이 가면 좋아 테리야? 왜냐면 하나는 엘리가 좋아.
좋아라. 엘리야, 오늘 처음 학교 가는 소감이 어때요? 좋아요? 긴장돼요? 잘할 수 있어요? 안 울 수 있어요, 엘리? 내 손에서 한기로 응, 안 울 수 있는데. 그 학교는 왜 가는 거야? 가기 싫어도 가는 거지. 테리는 뭔가를 배울 때니까. 테리가 언제든지 마음이 결정이 되면 엄마가 유치원 언제든지 옮겨줄 수 있어. 근데 안 가는 건 안 되는 거야. 알고 있지? 하기 싫은 것도 하고 사는 거야. 살다 보면 엄마도 너무 하기 싫어도 해. 테리 울어? 울면서 가도 돼. 눈물이 날 땐 울어도 되는데 테리야, 어차피 가야 되는 거야. 엄마 같으면 그냥 에라 모르겠다 즐겁게 갈 것 같긴 해. 엄마는 같이 엄마는 못 들어가 돼. 엘리야, 울 왜 그래 너? 언니 우는데 왜 그래? 울렸네. 세리야, 자기가 하이파이브. 아이고, 엄마 하이파이브. 엄마 이따 피크 볼게. 테리 진짜 장난 아니죠 여러분. 나 이거 맨날 이 짐이 거의 1년만 짜고 있어. 나 진짜 나 몸에서 살이 나오잖아. 아, 나 이제 크리스찬인데 살이 나온대. 엘리야, 너 이제 너의 차례야. 잘할 수 있겠어? 자 가자. 너도 가자. 얘가 뭔가 이제 감지했다. 엘리야 할 수 있죠? 네 해야지. 네? 네. 어이구 예뻐라. 가서 우리 친구들하고 재밌게 놀아요. 네 해야지. 네. 다 왔다. 가자 엘리야. 엄마가 마스크 끼고. 내가 설렌다. 첫 등원. 엘리야, 씩씩하게 안으로 들어가는 거 봤지?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지? 들어올래? 가보자. 안 무서우세요. 우리 가보자. 빠빠빠. 갔다 올게. 배가 아픈 거는 학교 안 가는 애들의 공통점인 건가? 저도 배가 좀 아파서 오늘 회사를 조금. 이 상황은 무슨 상황입니까? 학교 가야 되는데 발라달라 그래서 안 발라준다고 안 가는 거라고 비 맞추고 있는 상황. 이 바쁜 시간에. 이 바쁜 시간에 굿모닝 이 아침 시간에. 엘리는 지금 테리가 입었던 그대로 지가 입겠다고 해서. 엘리가? 아니 오빠 솔직히 내가 생각해봤다. 우리 애들만 되게 이상하게 옷 입고 다니는 애들 있잖아. 왜 저 엄마 저 애들 그렇게 입혔을까? 근데 절대 그 엄마의 마음이 아니야. 이게 옷 같은 거를 막 너무 말도 안 돼. 계절에 안 맞게 막 입고 이러면 왜 저렇게 입었지? 엄마 어떡하지? 막 이랬는데 애들이 자기들만의 그게 굉장히 강해. 확고한 게 있지. 근데 난 그동안 그런 거 몰랐어. 아 맞다. 아, 오빠도 옷이 됐다. 한쪽 손은 안 하고 한쪽 손 하는 건 어때? 근데 이렇게 발라줘야 된다. 이건 안 보이잖아. 됐지? 가자. 렛츠고. 늦었어. 가자. 가자. 자,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이제 등원입니다. 그간 제가 브이로그 따로 안 찍은 이유는 정말 무난하게 엘리는 되게 재미가 없는 상황이지만 잘 갔어요. 잘 갔고 문제가 없이 그랬고 테리도 약간 엘리가 가니까 자연스럽게 좀 가는 것 같긴 해. 왜 그래? 엄마. 학교는 가요. 학교는 테리야. 무슨 지옥이라고 그러냐? 그 약간 맨날. 학교 지옥. 네, 사실은 매일 이 상황인데. 이걸 매일 보시면 여러분 피곤하실까봐. 네. 그래. 아빠가 이거 줄게. 자. 난리예요. 어쨌든 지금 엘리는 5일차. 학교 이제 어린이집 5일차. 우리 테리는? 엄마, 엘리 먼저 내려줘. 그럴까? 응. 그러자. 오늘은 노선 변경. 오케이, 좋아. 그러면은 엘리를 내리고 와이프가 카메라 들고 가고 나는 테리를 내리고 요 차를 가지고 집에 갔다 올게. 아니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같이 있는 걸 알면 난리가 나지. 엘리랑 내가 제가 가만히 있는지 나랑 헤어지기 싫어. 난리인데. 엘리만 내리면 안 될까? 되지. 자, 오늘은 노선 변경입니다. 이건 계획이 없던 건데 오늘은 엘리가 먼저 내리고 테리가 내릴 거예요. 엘리는 지금 적응 중이라 가서 이제 엄마랑 같이 갑자기 떨어지면 갑자기 안 간다 그럴까 봐 이제 엄마가 좀 붙어 있으면서 2시간 이렇게 3시간 점심 먹 이렇게 늘리는 상황인데 지금까지는 이제 잠깐 없어져도 이렇게 울고 이러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뭐 하는 거야? 근데 지금 갑자기 테리가 언니 빠빠 이렇게 언니랑 빠빠 할 수 있어 엘리야? 안 떨어지려고. 엘리 울지 말라고 좀 테리가 한마디 해줘. 엘리야 울지 마. 언니 있잖아. 언니 안녕하세요. 엘리 바로 내려주고 엄마 갔다 올게 빠빠 했더니 진짜 빠빠 하더라고. 엘리 울었어 안 울었어? 안 울었어. 그치? 너 어떤 생각을 했어? 엘리가 안 울는 생각. 그치? 자 이제 마의 구간 테리 데려다주. 테리만 안 울면서 가면 좋은데. 근데 테리도 제가 깨달은 건 테리는 엄마랑 헤어지는 게 싫은 거야. 그치 테리야? 성향 자체가 나보단 오빠 쪽이야. 좋아. 굉장히 소심하고, 좋은 게 아니라 완전히 소심하고 좀 거시기해. 엄마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우!
자, 가자. 이 텐션 그대로 갔으면 좋겠다. 피곤해, 테리야. 안녕하세요. 엄마 이따 올게. 테리까지 완벽하게 이제 끝났네. 아, 오빠랑 나랑 관점은 다르구나. 왜? 난 첫 마디가 역시 또 울면서 갔습니다. 완벽하게 끝났다고? 근데 옛날에는 테리가 학교 안 간다고 해서 학교 앞까지 갔다가 거기서 철수하고 한강까지 갔어. 그런 거에 비하면 임무가 완수된 거지. 아, 많이 좋아졌지. 근데 내가 깨달았지. 아, 얘는 내가 아니라 문제만이다. 근데 진짜 그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이제 첫째 키워보신 분들은 아마 저랑 너무 똑같은 생각을 하실 텐데 3살, 4살 때는 사실 배우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막 영유를 처음에 막 애 낳았을 때는 막 다 보내니까 아 그래 나도 영유 무조건 보내야지. 테리도 18개월 때부터 보냈는데 근데 나중에 엘리가 영어 더 잘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아니 내 아는 언니한테 물어봤거든. 그랬더니 자기도 첫째는 다 풀코스로 약간 영어 유치원 애기 때부터 했고 둘째는 여기 어린이집 보냈대. 근데 둘째가 영어를 훨씬 잘한대. 아 그래? 그래서 이런 팁을 살짝 드리 입니다. 근데 뭐 다 당연히 처음부터 다 최선을 다해서 하고 싶은 엄마의 마음이 있죠. 근데 이제 다산하시는 분들은 아마 저랑만 공감을 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이제 엘리 특집이지만 임팩트는 테리가 더 세. 아 그래? 뭔지 알겠지. 자, 밉지 않은 관정 언니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필수. 그거 띵. 아 지금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엘리가 울고불고 난리가 났다 그래가지고 아 너무 또 믿었지만 너무 방심했던 거죠. 지금 빨리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가봐. 좀 쉬려고. 그래서 지금 하여튼 가서 엘리 좀 데리고 올게요. 지금 1시간 40분 만에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갈게요. 엘리 조금 울었는데 괜찮아졌어요. 이제 갑자기 낯설었지? 인사 그만해. 인사 그만해도 되지. 아 방심을 하면 안 된다는 거 또 한 번 깨닫습니다. 근데 이 정도면 뭐 우는 것도 아니지. 뭐야 무슨 자세야? 엄마 간다? 아 고통이 잘해라. 그랬어? 아 힘들어. 아 진짜 힘들어. 그래 너무 방심했어. 아 그래도 이 정도면 어디야. 감사하자. 자 오케이 가자. 렛츠고. 엘리 어딨니? 엘리 어딨지? 여기 있네.